안녕, 마레디. 네,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성우 남도형이라고 하고요. 17년째 한 길만 걸어오고 있는 외길 인생 성우 남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또 성우 일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유튜브 쪽도 이제 곧 구독자분들 30만을 향해 가고 있어가지고 쿠키랑 킹덤에서 마들레마 쿠키를 맡고 있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연애 빼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제가 맡은 지가 이제 3년 되는데 이 전때 선배님들이 계시고 미키마우스 디즈니에 아하 친구들 안녕 나야 미키마우스요 핫도그 반가워 굿네버스 사랑해요 하하 뭐 이런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블랙캣이라는 캐릭터 싱글테산 안녕 마레디 짐보는 나의 힘 파워슬램 한번 신나게 쳐볼까 루피는 나의 소중한 형제야 루피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용적군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지하철도 근래 해가지고 신분 당선에도 나오고 있고 열차 간격이 길거든요. 6분 7분 그러니까 중간에 DJ처럼 네오트랜스는 신분 당선과 함께합니다. 지하철 탈 때 이런 것 빠질 수 없죠. 앞으로도 힘내세요. 파이팅!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제일 성우가 되기 행복한 시기고요.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시는, 게임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집단에 가도 저를 한두 분 이상은 다 아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신기해요. 내가 뭐라고 알아보지? 또 출연작도 그렇고 팬층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활동할 때 너무나 감사한 일도 많고 선물도 많이 받고 응원도 많이 받고 너무 행복하고요. ESFJA까지 붙은데 되게 짝대기 A?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옆에 울면 같이 울고 옆 사람 싸우면 같이가 싸우고 금발 캐릭터, 미소년, 따뜻한 캐릭터 그런 쪽을 많이 맡게 된 게 사실 30대 이후부터 제가 했던 그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된 건데 평소 저의 모습과 많이 달라요. 그 캐릭터가 되려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평소에 부담되겠습니까? 이건 이건 안 써요. 저는 이런 말들은 안 써요. 근데 인간 남도형은 밝고 털털하고 유쾌한 캐릭이지 샤방샤방한 오빠 같은 그런 캐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연기들이 정말 젊은 세대, 어린 세대 분들이 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감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내 동심 나이는 거기에 그대로 젖어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젊은 팬분들이, 어린 팬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비공개적으로 스터디를 꾸리고 하고 있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교감하면서 수업할 때 자체에 제가 연기하는 데 큰 양분을 주고 사실 제가 빼먹고 있죠. 이게 진짜 그래요. 정말 고마운 거죠. 저건. 청소년 팬들을 볼 때 좀 성우님의 좀 어린 시절이 좀 생각이 날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한 점은 없었고 지금 질문 듣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딘지 기억도 나요. 엄마 회사가 광화문에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막 전봇대 앞에서 그 나물 팔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막 쩔뚝거리시고 이제 움직이시는데 와 막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울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요. 저 할머니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도와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조금 용돈을 받을 때쯤 10대 중후반쯤 될 때는 기억에 지금 남는 게 가지를 파신 할머님인데 다 물러 터져 있고 그게 기억이 나요. 박스에 파신 걸 다 갖고 왔거든요. 어머니가 아이고 다 물렀네. 근데 이건 먹을 수 있겠다. 몇 개 건져가지고 잘 살았어 아들. 항상 아들 아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닌데 이게 내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차대에 살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안토이네입니다. 오늘 굿네이버스 회원 스토리 7번째 이야기는 안토이네의 후원자 남도영 씨입니다. 그리고 남도영 씨는 바로 접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성우 남도영이라고 합니다. 7, 8년 전인 걸로 알고 더 됐나요?
그때 SBS 희망TV에서 이제 차드 희망스쿨 제가 내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게 있었네 뒤늦게 알고 굿네이버스에 후원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장해 가면서 추가로 더 늘렸던 건데, 후원을 한 명, 두 명 했던 거에서 10명까지 늘리게 된 계기는 딱 하나예요. 저 어렸을 시절이 기억이 나서. 사실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여 년 동안 이 얘기를 여기서 처음 하긴 한데, 호텔 룸메이드셨어요. 그 방 청소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정말 별 더러운 상황부터 이상한 상황이 많은 걸 엄마는 그걸 10여 년 하신 거더라고요. 지금도 손이 약간 꺾여 있고. 그게 호텔 청소를 하시면서, 근데 늘 오시면서 던킨도너츠랑, 그때 비싼 거였는데 그 당시엔, 거기 카스테라 빵을 엄청 맨날 사오셨어요. 이만큼씩. 엄마가 사오길래 전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힘든 직업인지 몰랐어요 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을 청소하면 베개님 밑에 팁을 놔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팁을 놔두면 그거를 갖고 오셔서 그걸로 빵을 사왔던 거예요 매일. 그 기억이 나면서, 아, 나한테 몇만 원이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큰 금액으로 느껴졌겠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인 아이들이구나. 걔들한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갔을 때 걔들이 피부로 느낄 게 내가 그때 느낀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하자. 옛날에 내가 엄마가 사준 던킨도너츠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가끔은 용돈으로 주고. 그 친구들에게 그런 제가 받았을 때 즐거웠던 그 마음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진짜 그게 컸기 때문에 10명까지 늘렸던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그 행복한 마음을 더 느꼈으면 그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죄송한데, 아빠 좀 미안해요. 아빠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내 아이들, 마이 차일드, 바이 굿네이버스. 여기에 지금 현재 후원 종료된 아동까지 쳐가지고 11명의 아동이 지금 있거든요. 하나씩 넣었다가 이제 점점 늘어난 건데,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제 여자친구. 직접 다 정리하죠? 아, 그럼요. 저 정리벽 되게 심해요. 여기 있다, 도우모, 안토이네. 처음 만난 날 2012년, 와! 나 29 때 만났네. 아유, 애기야, 애기. 완전 애기였는데,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와, 다리도 길어졌어. 축구를 진짜 좋아하나 봐. 예, 축구 되게 좋아요. 오! 그냥 얼굴 더빙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5만원 받더니 염소를 샀어. 아니, 여기 딴 것도 있었어요. 여기 사진이 몇 개 더 있는데, 오, 너무 이게, 좋은 의미로 충격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직접 다 코팅하신 거죠? 그렇죠. 네. 많이 울컥했죠. 보면서 아이고 오랜만에 본 제가. 다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선물 같은 꾸러미여서, 선물 꾸러미라. 10명, 그 11명의 아이들의 이제 이름을 최대한 외우려고 항상 봐요. 액자를 이제 집에다가 해놓고. 이제는 그냥 제 친척들 같아요. 친척들. 혈육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 아이, 너무, 너무 낯간지럽잖아요. 할 테니까. 그냥 내 삶의 일부? 숨 쉬는 거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된지도 몰랐어요. 7, 8년 된지도 몰랐고. 나눔은 나눌수록 점점 더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나눔이 결국은 저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하는 팬분들이 생겼고, 또 저희 어머니, 저희 또 유튜브 스태프들도 다 나눔을 한번씩 하고 있는데, 이 나눔이란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그 마음을 나누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되게 감사한 거구나. 이게 지금의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나눔을 하는 거에 대한 저에게 갖고 있는 나름의 의미가 된 것 같아요. 사람 남동률은 밤늦게 전화해도 부담 안 되는 사람, 떠올렸을 때 미소 지어지는 사람, 그 성우 남도영으로선 잊혀지지 않는 성우가 되고 싶어요. 꾸준하게 정말 사랑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하는 남도영이 되는 게 성우 남도영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